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레벨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라샬 레이드를 하게 되었을 텐데요. 이제 지옥 성물함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레이드라고 보면 되는데, 위치는 여기 서부 원정지의 중앙 광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투 평점이 420점이 되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전투 평점 내가 지금 459인데 420이 넘어야 참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옥 성물함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전투 평점 420 이상, 파티는 여기서 공격대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격대 눌러서 공격대 선택 하시면 여기 파티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파티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티원들이 쭉 있고, 이제 준비가 되면 입장 수락을 눌러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티원들이 쭉 보이는데 전부 다 레벨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은 저기 파란색으로 레벨 2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레벨은 60이고 정복 레벨이 2라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고렙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꼭 8명 중에 한 명씩 잠수 타고 있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바로 출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셨다가 시작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보스전으로 시작되는데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자리를 잡을 때는 무조건 라샬의 뒤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 정면 보고 있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좀 뒤편에서 공격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딜을 해주시면 되는데, 딜을 하다가 이제 잔잔하게 피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명력 구슬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피가 여유가 있을 때 먹지 마세요. 우리 동료가 먹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맞았을 때 하나씩 먹어주시고요. 보시면 라샬이 저렇게 점프 공격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좀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하면은 저게 생각보다 빨리 날라와요. 저 때는 차라리 공격을 멈추시고 피하는 데만 집중하는 걸 바랍니다. 이게 전면에 부채꼴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항상 뒤쪽 편에서 딜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 저 도중에 이렇게 쫄이 나옵니다. 쫄 먼저 무조건 잡아주세요. 쫄이 정말 아픕니다. 요거 투사체를 피하기도 생각보다 어렵고 빨라서 맞으면 데미지가 엄청 아프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고 잘 피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점프 공격 오죠. 요거는 차라리 공격을 멈추시고 피하는 데만 집중해주세요. 딜을 좀 덜 하더라도 그걸 두 번 연속 맞으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데만 집중을 해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또 딜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바위가 생성돼요. 그렇죠? 이게 광역 공격을 하는데 저 바위 뒤로 숨어야 되거든요. 그 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삽니다. 이거 한 방 맞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보여서 죽은 적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리 가끔씩 치유의 웅덩이가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생명력 구슬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피 없는 사람들이 먹게끔 저는 먹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이제 피 없을 때만 먹고요. 급할 땐 이제 자기 물약을 먹어도 되고. 또 저렇게 점프 공격이 오죠? 이게 생각보다 피하기 어려워요. 공격을 멈추고 피하는 데만 집중해 줍시다. 바위 피하는 거 한 번 나오고, 요 공격 피하는 거 보시면 연속 두 번 맞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저는 다행히 보너스 부활이 한 번 있어서 다행히 살아났는데, 요거를 잘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패턴은 요 점프 공격이랑 바위 피하기 요 두 개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쉬워요. 바위를 피하는 건 심지어 딱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죽더라도 부활로 한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점프 공격을 주로 가장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요건 차라리 공격을 멈추시고 피하는 데만 집중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그래도 딜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피하는 데만 집중. 그래도 맞죠? 탈출기 같은 게 있으시면 저런 거 피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히려 딜기를 하나 빼고 탈출기를 하나 기술을 넣어 왔었으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악사 같은 경우 이제 밧줄 스킬 있잖아요. 밧줄로 앞으로 날아가는 거,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위에서 피하는 거랑 점프 공격, 이 두 가지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방 공격은 뒤에서 위주로 공격을 하면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라샬 공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라샬이 좀 어렵나 두렵나 싶어서 도전을 못하셨던 분들, 일단은 부딪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